요즘에 사는 게다 힘들죠. 네, 그쵸. 남편하고 사이 괜찮아요? 네, 친구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. 근데 좀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 저도 너무 답답하고 뭐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그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왔거든요. 혹시 뭐 제가 여자 무당이니까 뭐 창피할 필요가 없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만 대답해 주세요. 네.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친할지는 모르려나 부부 우리가 부부 관계라 그래야 되죠. 부부 관계가 전혀 첫 아이 낳고 뭐 애도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. 네. 애기 딱 첫 아이 낳고 부부 관계가 아예 안 한 걸로 지금 느껴져요. 거기에 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지금 받아 하신 걸로 지금 보여서. 네, 맞아요. 어떻게 하셨지? 혹시 남편분이 그 당신 그 출산하실 때 옆에 계셨죠? 네, 같이 들어가서 촬영도 요즘 아빠들이 많이 하니까 같이 들어갔거든요. 네, 손도 잡아주고 뭐 애기 태어나는 것도 같이 본다고 네, 들어갔었어요. 근데 남편이 당신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여자로 안 느껴져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 너무 행복은 했지만 아가가 나왔을 때 너무 행복은 했지만 남편이 그때 너무 겁을 먹어버렸어. 아가 나올 때 피를 보면서 그 생명 나올 때 자기 자식이 나온다는 생각을 잠시 잃어버린 거야. 거기에서 그냥 여자 거기에서 저거 뭐지? 딱 하는 느낌. 그 후로 당신을 그 자기가 잠자리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. 당신을 안 사랑해서 안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 마음에 벽을 깨야 되는데 깨지를 못하고 그 충격에서 언니한테 말을 못하고 있지만은 벗어나오지 아직 못한 걸로 보여.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를 이렇게 한번 하듯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한 걸음 뒤로 빠져버리고 해야지 하면서도 한 걸음 뒤로 빠져버리고 내 와이프는 사랑하는데 그때 그 이후로 보고 난 이후로 자기가 그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서 까먹어버린 것 같아. 그때 맞는 것 같아요. 아이 낳고 나서 전혀 예, 관계가 없었거든요. 저도 제가 그때 아이 낳고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도 못했어요. 예. 나도 이런 점은 처음 봐서 좀 우아해요.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. 남자들이 들어가서 여자 손잡아주고 네.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신랑도 그전에는 참 좋은 신랑이었었고 네. 참 마누라를 따뜻하게 안아준 마누라 신랑이었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거기에서 신랑이 그냥 놀래버린 거야. 놀래버리고 약간 신랑이 밝은 듯 하면서 신랑이 좀 소심하거든요. 겁을 잘 먹거든. 네, 맞아요. 그러면서 거기서 놀려버려서 그 후로 자기가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냥 싹 내려가버리고 우리가 일명 안 쓴다 그래야 되죠. 네네. 응? 딱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응? 그때부터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언니 곁을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예요. 응? 그래서 나는 이거는 신랑이 한번 우리 부부 상담하는 데 있잖아요. 네. 거기를 가서 좀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. 저는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는 아니 바람을 안 피는 아닌가 봐요. 생각도 못했어요. 바람은 안 피고 네네. 신랑이 거기에서 아직까지 뭐
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야 되지. 지금 저간 봤을 땐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게 안 보이고, 네. 한 3, 4년은 그렇게 되게 보이거든요. 네, 네. 지금 놓치면 진짜 평생 놓칠 것 같아. 아. 우리가 발기부정적이라, 발기부정병인가? 뭐라고 그래야 되죠? 그냥 그 욕구는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는 이것은 신랑이 가은이랑 혼자고 신랑한테 조용히 여보 나랑 그냥 한번 우리 상담 한번 받아보면 안 돼? 그러면 처음에 신랑이 뭔 상담이야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받아볼 거예요. 그러면서 차차차차 신랑이 받아보면서 신랑이 조금 자기가 놀랬던 것을 순간적으로 그걸 아 그때 내가 그때 놀랬었구나 그게 언니를 순간적으로 겁을 먹어버린 거야. 어떤 표현을 말하냐면 우리 송아지 날 때 딱 그 목격 있잖아. 딱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야. 충격을 받았나 봐요. 예. 좋아야 되는데 좋은 방면에 그걸 갖다가 자기가 딱 자기 모르게 멈춰버릴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피부정 뭐고 다 피부정 안 낀 사람은 어디서 애기를 보면서 다 끼지. 그러나 이 신랑은 피부정이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너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던 것 같아.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 것보다는 정신과 상담하는 게 부부 정신과 그 네. 훨씬 빠를 것 같아요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바람은 안 피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요. 되게 착한 남편인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. 정말. 됐죠. 네. 걱정 안 하시고 네. 빨리 거기부터 가보세요. 그게 신랑하고 언니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. 아무리 사이가 좋다 치더라도 언니는 신랑 혼자 생각이야. 언니는 그거 아니잖아요. 속은 불불 끓잖아요. 네요. 그렇죠? 네, 말로 다 못하죠 정말. 그 심정 나 이해할 것 같아요. 여자 언니 마음을 지금 타서 이해한다는 거예요. 네. 어? 언니 마음이 지금 저한테 전화하고 있거든요. 미치기 힘들다. 내가 여자는 안 보이나? 뭐 그런 마음. 그러니까 부부 상담부터 빨리 받아보세요.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네. 고생하셨어요. 네.